네, 우리 미래한국당 최고위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래통합당과 관련돼서 한 말씀 먼저 간략히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형제 정당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되면 새 지도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미래한국당의 의원님 그리고 당선인님 또 당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방식 그리고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책협약식을 실시해 정책연대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책연대의 틀과 정신 속에서 우리 당의 백승재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의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시고 철덕공조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오거돈 부산시장 미투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업무 시간에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 소속의 현역 광역단체장이 미투로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직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더더머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경악할 만한 일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총선이 지난 일주일 이후에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관계자가 총선 이후 사퇴를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정치적 계산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부산시장과 공무원이 선거를 감안해 대처를 조율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을 제명 조치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실질적인 조치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미투 폭로, 성 관련 일탈 행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과 도덕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여전히 그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1년이나 시정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340만 부산 시민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진상규명, 엄정한 법적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오거돈 전 시장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선인의 인터넷 성인 유료 방송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엄중 대처해서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과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탓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애초에 정부와 여당의 이견으로 혼란을 자초해놓고 이제 야당을 비판하며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핑계로 재정 원칙도 무시하는 주먹구구식의 관제기부라는
아이디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기보다는 미래의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야당의 고언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촉구합니다. 언제 끝날지 그 충격이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코로나 경제 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3차 추경도 예고했는데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슬기로운 위기 극복의 첫 단추임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 국민을 위한 길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지기를 촉구합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대공황급의 코로나 경제 위기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미래통합당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